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복되고 또 귀한 그러한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져내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 한 심령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에 아버지께 거룩한 터전이 하나님 주님과 귀한 교통함이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예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힘차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뎌진 우리들의 심령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든 처소 속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이 시간 우리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염려가 시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말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이 바이러스를 하여 두렵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그런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숙지 못했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더해가는 코로나 질병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6장 우리 46절에서 우리 49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처음 그들에게 하셨던 그러한 설교의 이 결론 부분으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 제목은 듣고 행하는 것이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오해할 그러한 그 소지가 있는 것은요, 이 듣고 행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벌써 세 번이나 언급되고 있지요. 46절에도 행치 아니하느냐, 47절에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리고 49절에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약간 듣고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행한다는 것을 어느 쪽에다가 포커스를 둘 수 있냐면은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던 내용,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과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쪽 밤을 때리면 저쪽 밤도 되는 것과 그리고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어떤 그 행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9절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나에게 뺨을 치는 자에게 이쪽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리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내 속에 없는데, 그러면 나의 삶 속에는 정말 어떠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나는 이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도 모자라서 또 다른 행함의 규례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것을 행해야만 우리의 인생의 반석 앞에 정말 온전히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우리 속에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처음 이렇게 정말 제자들을 세워놓고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것이 굉장히 가장 제자들에게 그들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의 그 원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웃과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나의 그러한 그 이 자신과 또 내 어떠한 그 내면과 어떠한 그 내 겉의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행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또 무엇이고, 또 듣고 행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고, 이러한 전반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있어야지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그 앞에 말했던 그러한 그 행함에다가 두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느 곳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장 쉽게 그러한 그 이 집을 건축하는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요, 일단은 자기 인생 속에 내가 집이 필요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고요, 이 필요성을 느낀 사람은요 이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짓느냐에 대한 그런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 이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은 거의 비슷한 노력과 수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춧돌을 놓는다는 것, 그리고 기반을 닦는다는 것, 어떤 기본을 만든다는 것, 이거는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 속에서 판단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무엇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은요 어떤 그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들을 놓고 볼 때에 물론 내면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속에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삶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릴 적에는요 그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 둘씩 경험하면서 아 그때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어떤 그 경험을 통하여서 아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은요, 잘 모를 때는 항상 뭐에다 비중을 두냐면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비중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굉장히 쉬운데, 뭐냐면은 이 보이는 것,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신경 쓰면은 사람을 속이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요 미국에 이제 처음 올 때에 사실 한국에서 그 당시 이제 IMF 터진 후에 왔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갖고 있는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고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더니 한 여윳돈이 한 3천 불 정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아무리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 뭐 일을 하려면은 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당시 그 3천 불을 가지고 차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20여 년 전 그 당시에도 이 3천 불을 가지고 제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른다는 것은 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3천 불짜리 차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이제 그 신문 보면은 어느 날 주말 보면 이렇게 두 망에 나온 그런 신문이 있어요. 근데 그 로컬에 있는 모든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돼서 이렇게 나온 그런 신문인데요. 그 신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더니 아 여기 좋은 차가 나오는데 한번 보러 가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 목사님과 같이 이제 그 차를 보러 갔습니다. 아마 저녁 늦지막하게 좀 어둑어둑할 때 그 차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멀리서 그 차를 보는데요. 이제 속으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설마 저 차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저에게 차를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차 쪽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을 딱 켜는데 갑자기 그 한국에서 전혀 처음 봤던 그런 차 있잖아요. 약간 그 스포츠형으로 나와 있는데 그 라이트를 켜니까 앞에 이렇게 헤드라이트 싹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차인데 그게 토요타 그 셀리카라는 그러한 차였습니다. 근데 이게 광도 막 검은 차였는데 광도 번쩍번쩍 나고 이게 안에를 보고 또 바깥에를 보고 했는데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3,000불이야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싸서 제가 뭐 이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차를 그냥 바로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또 그 차를 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그 차가 5톤 줄 알았더니까 스틱이에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3,000불인데 내가 뭐 한국에서 면허도 스틱으로 다 땄는데 이거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거 뭐 연습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뿌듯했죠. 이렇게 좋은 차를 3,000불에 살 수 있다니.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차원 속에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뿌듯해 갖고 이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밸류를 알아보려고 그 이 중고차 그런 가게 작가들려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고차 그 딜러 하는 분이 이 차 얼마면 사겠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500불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좋은 차가 어떻게 500불밖에 안 되냐 물어봤더니 그 중고차 그 딜러 하는 사람이 이 차 사고 난 차인데 껍데기만 고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이 너무 모르니까 이 속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미국 오자마자 이렇게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뭐 그래도 오랫동안 그래도 잘 그렇게 탔습니다. 그렇지만요, 항상 제가 어떠한 그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고르거나 살 때 항상 어떤 기준을 두는 것이 뭐냐면 어떤 그 외적인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런 것에 치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르면은요 속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실력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연륜이 쌓이면은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실력이죠. 물론 이러한 뭐 자동차나 뭐 다른 것 모든 분야 속에서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청년 때는요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도 주로 어떤 그 외모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뭐 말로는 우리가 뭐 이 성격을 보고 무슨 뭐 그 사람의 어떤 그 미래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제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 눈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 둘씩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 많은 그러한 분들은요 항상 그렇게 조언을 하죠. 사람을 볼 때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이나 인성이나 아니면 태도 또 신앙 같은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는요 그게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배워나가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도요 지금 집을 통하여서 비유를 하시는 것도 뭐냐면 어떤 이 집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인격과 그런 믿음 속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 사람들은요 어떠한 그 내면의 믿음이나 어떠한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주로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외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두 사람들이요 공통점이 또 하나 뭐냐면요 둘 다 듣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구나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듣는 것,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이 듣는 설교도 모자라서 여러분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유명한 설교를 갖다 듣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무수하게 많이 듣고 또 그러한 것들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 듣는 귀는 굉장히 그래서 발달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평가하실 때는 뭐냐면 오늘 듣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듣고 행함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요 듣고 행하는데 어떻게 듣고 행하느냐면 누구와 같냐면은요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집을 짓때 그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듣고 이렇게 이러한 그 이 뜻대로 행했던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냐면은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사실 우리 인생에 듣기는 들어요. 근데 이 들음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그 행함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실력과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주로 언제냐면은 바로 인생의 큰 이러한 탕류가 우리 속에 흐를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한편으로는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가 나뉘어지는 그러한 그 이 기점이 큰 탕류가 흐르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이 구분되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아니하는 자로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기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런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귀한 그러한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론에서 그 뉴스에서 나온 그런 얘기인데요. 이러한 기간 속에 많은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처음에는 불편해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뭐냐면 이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치 학교 가기 싫은 아이가 어떤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학교를 못 갔을 때 그 마음속에 겉으로는 학교를 못 갔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은근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은근히 또 이렇게 즐기는 그러한 부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이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팬데믹이 된 그러한 시기 속에 우리 가운데 위기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영성이 무뎌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목회자는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인생에 이러한 큰 탕류가 흐를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 구별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은 이러한 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러한 일들은 좀 우리 가운데 좀 없으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러한 어려움이 좀 지나가면 어떻을까?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어떠한 두려움과 위기가 되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인생 속에는 오늘 여기 그 이 두 집을 지었는데 듣고 행한 사람이나 듣고 행치 아니한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임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러한 큰 탕류와 또한 홍수와 바람 이러한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이 재해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에게도 이런 재해가 임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이런 재해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고난은 우리가 이것을 피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한 사람은 인생의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반듯하게 살아남을 것이고 또한 저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면은 이런 이 껍데기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나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또 찬송을 얼마나 잘 부르느냐, 그리고 또한 뭐 교회에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잘 진행하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러한 어떤 봉사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나 잘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주로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이나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런 외적인 일을 잘할 때에 스스로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7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니라. 주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앞에 선지한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냐 내게서 떠나라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그러한 외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오늘 이 반석에 짓거나 아니면 모래지에 짓거나 껍데기를 볼 때는 똑같은 집을 짓는 수고가 있었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아름다웠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한 부류는요 오늘 주여주여 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 행함 여러 가지 행함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그거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긴 그러한 여정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닥치잖아요.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들.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도 정말 한 번도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이런 과정들을 누구나 다 겪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런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그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이런 때에도 유동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러한 일들을 정말 견디면서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똑같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넘어가느냐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이 충실한 사람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넘어지거나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운동선수도요 슬럼프가 와요. 그런데 이 기본기가 잘 정말 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운동선수는요 이런 슬럼프도요 결국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기본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극복하고 일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나의 이 말을 단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그 이 우리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하고 고뇌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 그대로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곳에서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고 정말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일인 것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컨티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인생의 귀한 정말 어떻게 보면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풀어나갈 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러한 이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요 똑같이 수고를 하지만 뭐 모래 짓던 반석에 짓던 뭐가 중요하냐, 그냥 지으면 됐지 하면서 자기 기준 속에서 자기 열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미 한번 집이 지어지고 나면은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지만 나중에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우면 다시 또 한번 세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마치 재건축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다가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요 음악을 했잖아요, 성악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요 이제 제 와이프의 어떤 그 친구들이나 또 지인들을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음악을 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이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근데 놀란 건 뭐냐면요 4년을 공부했는데도 자기 소리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어떠한 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파트에 자기가 속했는지를 잘 몰라서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의 소리를 바꾸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 소리가 뭐 테너인지 바리톤인지 베이스인지, 그리고 여자는 자기가 뭐 소프라노인지 아니면 알톤인지 뭐 메조인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이 다양한 그런 파트 속에서 자기 소리를 4년 동안 공부했는데도요 자기 소리를 못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몸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배인 상태에서 다시 소리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요 사실 정말 어느 곳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세워졌는가를 확인하고 또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자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요 그냥 뭐 아니면 말고 뭐 그냥 뭐 지어서 그냥 뭐 좋으면 좋은 것이고 운 좋아서 내가 반석에 지으면 좋은 것이고 운 나빠서 모래 위에 지은 것이면 뭐 운 나쁜 것이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그러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 인생 속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점검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듯이 이런 기간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러한 이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아직도 식지 않고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 이런 기간을 지금 몇 개월 지나면서 믿지 않는 자처럼 내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무너져 버렸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안타깝게도 내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정말 내 신앙 속에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영적인 그런 이 영역이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다 희석돼버리고 사라져버렸다면 다시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가 있지요. 그냥 뭐 시간이 되면 나아지겠지.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것이 아니죠. 예, 거기서도 곰팡이 나고 거기서 썩게 돼 있습니다. 거기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정말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상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믿음도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는요, 지금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인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오늘 듣고 행함이 그냥 어떤 종교일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잘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행할까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그것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거든요. 오늘 오히려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그들을 저주했다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이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힌트를 하나 주셨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듣고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누가복음 8장 19절 이유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보려고 왔는데요, 무리가 많아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인가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하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켜서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을 내고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신앙의 어떤 그 부흥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막 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는 그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듣고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하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러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내가 믿는 것, 오늘 그 믿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런 놀라운 구속을 우리가 완전하게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뭐냐면요,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설령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농도는요 그대로 희석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똑같이 우리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심겨졌고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세워진 그러한 성도, 바로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에 둔다면은요, 우리는 100%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넘어질 때 많지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내가 어떻게 저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린 늘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을 갖잖아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반석에 심겨진 그러한 인생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보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를 맡기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의 기초는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나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그러한 행위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짜 실력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을 믿고 또 그 능력과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변치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깨뜨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또 저들이 원하는 모든 그러한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십일조 예물과 또한 감사 예물과 또 구제와 선교와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해 주 앞에 드린 그 모든 우리들의 하나님 이 고백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라스베가스 이 지역에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참 목사로서 늘 걱정도 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정말 잘 이겨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늘 이렇게 손님들을 대해야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건강과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대면 예배가 취소되었는데 이쪽 지역은 아직 어떻게 될지 뭐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온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우리가 대면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이 대면 예배 때 더 조금 더 철저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팀들도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저희들이 뭐 지금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있지만 더 조심해서 모든 그러한 교회 행정이나 예배 같은 경우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저희 교회 또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23일 날 우리 정호수 권사님 그 스탠드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있는데 여러분들 목요일 날 아침에 좀 또 뭐 간단한 그런 수술이라고 하지만 또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서정수 권사님도 몸이 좀 많이 불편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우리 선교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뭐 이러한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철수하지 않고 또 현지를 지키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빈민들에게 또 저들의 필요한 그런 생활 물품들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같이 좀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또 계속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영상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과 또 헌신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힘들게 만든 그러한 영상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좀 영상 같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또 영상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반석에 두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그러한 그 심령들 그 권속들 전체를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Cause I'm waiting.